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월요일 9시 만나는 피리문언이 미니 콘서트입니다. 오늘은 앵글이 예전 다른 때랑 좀 다르게 나가네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회전해서 해야겠네요. 함께하는 자 이렇게 앵글을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바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무지 추워가지고요. 어우, 저 지금 완전 꽁꽁 싸매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좀 제가 목이 편하게 하고 어수선하지만 좀 참아주세요. 슈크림 별빵님 안녕하세요. 김강남님 안녕하세요. 김강남님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댓글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시님 안녕하세요. 용용 뽀뽀뽀뽀 안녕하십니까.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기차 안에서 시청하시면은 이어폰 꽂고 듣고 계시죠? 화질이 막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데. 오늘 나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는 막 갑자기 춥고 떨리고 떨리고 그래서 차에 내려가 자동차 뒤져봤더니. 따뜻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따뜻하게 따뜻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피부미 곧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음악 소리가 커서 혹시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빨리 쓰느라고 오타 났네요. 아 음악이 좀 큰가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연주를 하면 또 약간 달라요. 네 지정현 왜 지정현님 10살 오면 맨날 써주시는 한 번도 제대로 신청곡을 마음껏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 아쉬움이 있지만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저작권 때문에 계속 메일이 날라와서요. 제가 그거 때문에 약간 아유 조금 이렇게 좀 또 바로 되죠. 자 오늘 첫 곡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오늘 첫 곡으로 제가 연주할 곡은 블루보사라는 곡이고요. 혹시 여러분 신청하신 곡 중에 제가 신청곡을 다 못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딱 댓글을 보고 아 요거는 저작권에 조금 심의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한 주를 좀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 주에 하니까 네. 오카리나 좋아하는 1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블루보사로 분위기 한번 띄워서 가보겠습니다.
못 살았고요. 신청곡 보내주고 그러니까 올려주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 이상해요? 화면 이상하지? 진짜 화면이 무슨 심령사진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왜 이럴까요? 이게 인터넷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자, 야 댓글이 길어서 한번 볼게요. 김신남이 이름이 김신남이라고요? 닉네임이죠 유튜브에서. 저 꿈이 오카리니스트 꿈이에요. 우와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중간중간 끊긴다고 하시는 거 보니 다 끊기는 게 맞나 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성프란이 중간에 끊겨 뒤에 뭐 있죠?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코?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 오카 수업하는 날인데 다행히 내일로 수업이 연기되었네요. 내일도 안 되니 스승님이 이번 주 쉬고 가자네요. 덕분에 여유롭게 듣고 감사합니다. 여유롭게. 자, 엘콘드로파스와 뭉게구름 이렇게 프란치스코면은 남자분인 거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청곡. 사실 뭉게구름은 거의 피부미콘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뭉게구름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하시네요 이러는데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셔서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청 뭉게구름 하겠습니다. 뭉게구름 주책 없이 이렇게 틀어지면 돼. 네 뭉게구름 가겠습니다. 이 반주 말고 다른 버전 뭉게구름 해볼게요. 그 버전이었고 조금 아 네 지정현님은 신청곡을 듣고 가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수업 열심히 자 위에 제가 댓글을 조금 올려서 볼게요. 엘콘드로파스 할 겁니다.
알콘 들어봐서 할 거고요. 오, 김신나미님은 혹시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 갖고 계신가 봐요. 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막 이렇게 네 신청을 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 전에 문수영 쌤하고 논산 탑정원 제자시군요. 논산에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얼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꿈투 와, 이게 지금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이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반갑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일단 엘콘드로파사를 연주를 먼저 하고요. 이제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했어요. 엘콘드로파사 가겠습니다.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듀엣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노래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와일드라는 영화, 혹시 책으로 원래 나왔던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던, 한 3년 전쯤 나왔나? 그 영화에서도 계속 이 테마 멜로디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이었습니다. 자, 저 신청곡을 제가 쭉 보면서 약간 그 저작권과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걸리지 않을 것들로 제가 지금 신청곡, 지금 1회부터 8회까지 하는 동안 피부미콘이 전부 다 그 컨텐츠 어쩌고저쩌고래요. 컨텐츠, 그러니까 남의 컨텐츠를 썼다고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에서 약간 다소 제한적인 게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요게 좀 해결되는 방법과 그걸 제가 좀 알면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요는 조금, 가요들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곡으로 작년에 홍성 뽐내기 나갔다가 스승님 얼굴에 먹칠하고 왔어요. 박자 놓쳐서 20만.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시잖아요. 문수영 선생님 제자 논산에 계시는 남자분.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1급 시험 보는 장소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얼른 벗으면서 인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에 있는 곡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곡을 할까 했는데요. 지금 약간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만요. 제가 아까 신청하셨던 그 영화 OST 중에 한 곡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제 책에 수록을 해놓은 거라서 있긴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연주를 잘 안 해가지고요. 있겠죠 뭐. 있네요. 한쪽 눈이 부었네요. 무섭게 막 눈을 막 부라리며. 자, 오카리나를
오늘 댓글이 무지 막 계속 달려가고 제가 위로 올려 학교에서 언니의 연주 영상을 틀었다지요. 학교? 학교 아니고요? 학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학교? 학교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뭐 그런 건가요? 라노비아 음원이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리브너니 미니 콘서트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27분 정도 지났네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오카리나는 일단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오카리나 검색을 쭉 해보시면 각가지 여러 장르의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노블 오카리나, 위드 오카리나, 청 오카리나, 수 오카리나, 이태영 오카리나, 아리 오카리나, 또 뭐 있을까요? 가람 오카리나.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쭉 보시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오카리나를 만약에 배우고 있다면 레슨 해주고 계시는 선생님이 권하는 악기를 사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추천하는 악기는 없어요. 아, 킴스도 있네요. 킴스도 있고 근데 이제 연주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다양한 악기로 다 쓰거든요. 이 악기, 저 악기, 저 악기, 이 악기. 자,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선곡한 곡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뭐 이거 사실 왜냐면 피리부누님 미니콘서트가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청곡을 한 곡, 두 곡 받기 시작을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청곡으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막 틀린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게 누구시지? 메시지를 쓰셨다가 메시지 취소됨 이런 것 뜨는 거는 쓰신 분이 지우신 거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 안에 있는 곡 중에 한 곡,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시면서 많이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 곡들로 가겠습니다. 제 악기를 꺼내야 될 것 같네요. 소프라노 C키를 꺼내서 연주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FM KBS 라디오 방송인데 대전 방송이긴 한데요. 개편된 팝 프로그램에 첫 번째 게스트로 섭외돼가지고 가서 연주하거든요. 근데 오카리나의 악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팝 음악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 초대 손님 단독 게스트 첫 번째로 섭외돼서 갑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방송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정보를 빨리 입수하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방송인데 KBS 라디오 인데요 무슨 팝 프로그램인데 제목을 모르겠네. 그 제가 이 방송 댓글에 방송의 시간과 주파수와 제목에 대해서 공지를 한번 할게요. 오전 수요일, 그쵸, 이번 주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곡한 곡, 한 곡 연주 듣고 또 이 얘기 할게요. 샹젤리제.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사실 그 악보가 만들어진 게 이 곡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샹젤리제를 방송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데 너무 멜로디가 단순한데 소리는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바꿔서 연주를 했는데 그거 악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악보를 공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다가 악보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나? 하여튼 동서음악 출판사라는 데서 제가 책을 냈죠. 혹시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을 사기를 원하신다면 그 책 구입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스 땡땡 알라딘 뭐 이런 데 교보문고 뭐 이런 데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연주 잘 하시라고 퀄리티 아주 좋은 이 라이브로 연주해서 녹음해 놓은 MR을 다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곡들 연주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 채널에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제가 녹음해 연주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에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 해야겠네요.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만 하지 말고 레슨 팁을 한 곡의 그 포인트 되는 레슨 팁을 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그거를 라이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를 도움을 드릴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 계속 대화하고 계시는데 오늘 문쌤 수업 취소 왜 노느라고 안 가셨는 것 같은데? 저희 연습하는데도 안 오셨더라고요. 라디오가 부산에서도 요새는 근데 스마트폰으로 잡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와 이소영님 구입 이미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오카리나는 비슷해서 성능이 디자인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디자인에 현혹되지 마세요. 소리가 좋은 거 내가 연주하기 편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악기를 찾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악기가 예쁘면 좋긴 하겠죠. 자기 또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곡을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 지금 코가 점점 맹맹맹해지고 있죠. 감기 오려나 봐요.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에 있는 곡 중에 한 곡 더 할게요. 베사메 무초. 이 베사메 무초는 원래 원곡의 이 베사 원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사메 무초. 키스해 주세요. 입니다.
베사메 무초였습니다. 댓글을 좀 볼까요? 아, 제가 지금 연주한 알토 C 단관 악기는 위드 오카리나라는 악기예요. 네, 위드 오카리나입니다. 오늘도 목 고생시키시네요. 좋은 연주. 네, 목이 고생되지는 않고요. 입이 고생인가? 아, 트리플 2관 불면 소리가 탁해요. 트리플이 원래 그런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악기를 한번 청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1관과 2관을 부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악기랑 조금 친해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관이 트리플 오카리나가 보면 1관이 여기가 1관이고 여기 2관 여기 3관인데 1관이 뚱뚱해요. 그리고 2관이 조금 덜 그 안에 공간이 좀 작고 3관은 더 작죠. 그래서 연주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1관과 2관과 3관의 밸런스를 좀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악기라도 예를 들어서 1관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힘을 주거나 입이 공간이 좁아지면 이런 거 이렇게 걸리는 소리 나요. 그런데 조금 달래서 하면은 허스키한 소리가 안 나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카리나를 취미가 아니고 점점 직업으로 느껴지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야든 저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직업입니다. 연주가예요. 취미는 아니죠. 네. 취미로 그리고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취미 악기라고 라는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1인 미디어를 시작을 했고요. 오카리나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다 섭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진아 선생님은 김진아님은 맨날 지각하시네요. 저 이제 좀 있으면 갈 때 됐어요. 아는 음악인 중에 제가 가장 예쁘다고요? 눈이 고우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흑해양닝기님 네, 오셨군요. 9시 월요일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뒤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아요. 또 다시 보기라는 게 있고 저희는 또 언제든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7시부터 제가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만나서 방송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컨디션이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저의 힘이니까 제가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요? 이게 무슨 제가 가끔 댓글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저는 강의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은 대전이고요. 저희 스튜디오하고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혼자 독학하시고 혼자 연습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악기는요 선생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습관이나 불편한 습관을 제대로 고치려면 고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저도 제자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선생님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아서 레슨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흑해양님 고향이 대전이시라고 예전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 한 곡 하고 여러분하고 다음 주를 기약할 아쉬움을 남기면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귀가하면 10시 반이 넘어 11시가 다 돼가요. 자, 그쵸 김준하님. 헐, 제가 헐 했어.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네, 마지막 곡은 오늘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집에 있는 거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리운 시절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창작곡이에요. 러블리 오카리나 연주곡집에만 있어요. 그리운 시절 마지막 곡 연주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여러분하고 만날 거고요. 그리고 주주간에 여러분 심심하지 않게 제가 중간중간 영상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운 시절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달달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피리부누나니 미니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